자, WCP21 모델입니다. 저기 지금 드라이브 휠이 너무 캐스트 휠 조정이 안 돼가지고 드라이브 휠이 너무 떠가지고 헛바퀴가 돕니다. 자, 출발해봐. 팔레트 넣어봐. 자, 팔레트 넣을 때 차가 뜨기 때 드라이브 휠이 뜨기 때문에 팔레트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자력으로 힘들고 사람이 힘을 줘서 당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스트 휠을 높이를 조절해서 드라이브 휠의 접지력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떠봐. 자, 일단은 캐스트 휠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하기 좀 힘들어서 일단 지게차로 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양쪽 드라이브 휠이 있고 양쪽에 캐스트 휠이 있습니다. 캐스트 휠을, 이제 캐스트 휠을 조정할 수 있는 너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조이게 되면 캐스트 휠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아, 저기, 조이게 되면 점점 내려옵니다. 캐스트 휠이.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거를 당기게끔, 이거를 조이면 당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면, 당기면 이 캐스트 휠이 아래 내려옵니다. 그럼 아래 내려오면 이 드라이브 휠보다 이 캐스트 휠이 낮기 때문에 드라이브 휠이 뜨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스핀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위로 올릴 겁니다.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 너트를 좀 풀어가지고 텐션을 줄 거예요. 너트를 풀으면 이게 유격이 좀 생깁니다. 위로, 위아래로. 일단 풀어볼게요. 자, 풀어봐봐. 자, 양쪽을 잡고 해야 됩니다. 한쪽을 잡고 한 세 바퀴 정도만. 됐어. 이렇게 풀게 되면 이렇게 유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 그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한 세 바퀴 정도만 풀어. 해봐봐. 아, 그렇지. 됐어. 오케이. 자, 원래 이렇게 딱딱했던 캐스트 휠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유격이 좀 생겼죠.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캐스트 휠이 좀 더 접지력이, 드라이브 휠이 좀 접지력이 생기겠죠. 일단 내려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내리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휠이 접지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힘으로 밀지 않아도 자력에 의해서 앞뒤로 전후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때도 굳이 사람이 밀지 않아도 자력으로 들어갔다가 자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캐스트 휠을 조정해서 드라이브 접지력을 바꿀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미 근데 노면이 안 좋거나 노면이 너무 미끄러운 데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에 저기 에폭시가 되어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너무 노면이 안 좋아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레트도 이 팔레트 턱이 좀 높은 것들이 있는데 팔레트 턱이 높은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미리 저기 좀 멀리서 충격을 줘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WCP15 모델의 드라이브 휠의 접지력을 높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캐스트 휠의 조절 노트로 해서 캐스트 휠의 높이를 좀 더 올려가지고 드라이브 휠이 땅 바닥에 더 접지력을 갖출 수 있게끔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끔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